예, 건국대 유아교육과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는 영유아기의 여러 발달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건국대 유아교육과는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유아교육과의 우수성을 널리 입증하게 되었고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의 전공 영역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들어오면 유아교육 관련 전공 과목과 사범 계열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직 과목 등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이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양 과목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이는 전인적 인성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한 일입니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는 학과 내 소모임 활동, 또 학술제 활동, 교육 및 보육 실습 등이 있고 학 내에서는 동아리 활동,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유아교육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정규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격증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두 번째가 보육교사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교육 분야로 유치원 현장, 어린이집 현장 등이 있겠고 그 다음 연구 분야로는 대학원, 해외 유학 관련 연구소 등도 있습니다. 국공립기관으로는 병설 유치원과 보육 공무원 등도 있습니다.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로도 다양하게 일하고 있는데 아동상담사, 놀이치료사 또는 아동복지사 등도 있겠고요. 유아 관련 출판업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유아교육과에서는 영유아에 관한 전공 지식을 배우고 있으며 예비 유아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 교직 과목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에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부속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3학년, 4학년에는 직접 예비교사로 참여하여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아교육과는 부설 어린이집이 있어 관찰 및 실습 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꿈꾸는 아이라는 유아교육과 축제 및 지역사회봉사의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스펙을 갖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2015년에는 4주기 교원 양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모두가 인정하는 최우수 학과입니다. 충주 지역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실습 기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아이라는 학과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소모인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동독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 학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남자 학우들도 학과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진행되는 꿈꾸는 아이 축제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되어 유아교육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유아를 사랑하고 미래의 멋진 유아교사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유아교육과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유아교육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면 건국대 유아교육과로 오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가장 탁월한, 현명한,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